지나나 이야기. 말도 안 돼. 죽었던 승냐가? 극본 원류파. 극본 흑섬. 안 괜찮으니까 다리를 부탁해. 꼭 구하러 올게. 미워. 잘. 제발 재생이 되어야 할 텐데. 재생은 불가능해. 뭐? 재생이 안 된다고? 어. 저 정도 손상에 재생이 가능할 리가.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 진짜. 너무 좌절하지 마.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아, 일단 봐줘서 고마워. 봐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근데 저렇게 크게 다쳐서 오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 알아줘. 갈게. 뭔 일 있으면 불러. 재생이 불가능하다니. 무슨... 얘들아. 응? 우리 미호 구하러 갈 거지? 아, 가야지. 미호, 살아있을 수 있겠지? 응? 걱정 마. 미호를 죽일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그래도 걱정된단 말이야. 울지 마. 싫어. 미호는... 울지 말라고. 야야, 그만. 그만해. 라테가 슬픈 거 이해되잖아. 너무 힘들어? 지금 다리 팔이 하나 날라갔고 미우는 납치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만 울면 해결이 돼? 어? 그만하지. 모두가 힘든 거 알면서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맞아, 옥규. 좀만 진정하자. 응? 미안.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예민했나 봐. 미안해. 아니야, 앞으로 그러지 마. 라테야, 가자. 응. 규, 나도 라테한테 갈게. 다리 좀 간호해줘. 모든 게 망가졌어. 우리의 작전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밖에 누구 있냐? 달! 나 팔재생 어렵대? 어? 어, 미안. 하, 미안하기. 내가 무리해서 팔을 쓴 탓이지. 근데 미호, 뭔 일 있어? 아까부터 미호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게... 뭔데? 말해봐. 미호가 주술고 전에 납치됐어. 뭐? 미안, 딸. 미호가 납치라고? 화난다면 때려도 돼. 내가 지키지 못한 거니까. 미호... 팔이 이래서 구하러 가자고 할 수도 없겠네. 미안. 너 미안하단 말 한 번 더 하지 마. 그땐 진짜 때릴 것 같으니까. 어? 그럼... 너가 책임지고 구해. 뭐? 어차피 전부 상대에 알 녀석들이야. 미호가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구해야 하고. 그치만... 이젠 너도... 알아. 내 팔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 할 수만 있다면 싸워야지. 그건 그렇네. 아니 잘해보자. 쉬고 있을래? 애들한테 가서 사과 좀 하고 올게. 어, 다녀와. 팔 하나로 괜찮을까? 아니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UCT에 안 계시나? 응? 어? 찾았다. 미우야. 얘들아. 응? 어, 들어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미호,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할게. 약속할게. 지켜봐줘. 그거 사과냐? 어? 와. 너도 많이 변했네. 사과라고는 일도 모르던 녀석이. 이젠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달고 있으니. 그러게, 진짜 싸가지 없긴 했는데. 그 말 진짜 지키는 거지? 어? 당연하지. 그럼 꼭 구하자. 다 같이 미호 꼭 구하자. 걱정 마. 그리고 미호랑 제일 오래 봐와서 아는데 미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호를 구하자. 아, 그리고 다리 깨어났어. 정말? 우리 다리한테 가보자. 어, 그래. 다라, 괜찮... 어? 다리 여기 없는데? 어? 얘 어디 갔어, 그럼? 화장실 갔나? 그러게, 한번 찾아보자. 다라, 여기 있어? 여기도 어, 없네. 다리 여기도 없어. 다른 데로 가보자. 발. 헐, 다리 바로 훈련 중인 거야? 야, 옥규. 어? 꼬바 선생님이 그랬다 했지? 괴물이 있다면 창기자가 괴물일 거라고. 그랬지. 내가 봤을 때 괴물이 있다면 다리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팔이 사라진 걸 좌절하지 않고 저렇게 바로 훈련을.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 모든 독을 모아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야겠어.